지금 입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요? 약간 압력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를 내시면서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신단 말이야. 소리를 내면서 하면 좀 더 잘 된다. 약간 좀 힘이 빠지고 이렇게 소리를 그래서 빠 내잖아. 날숨으로 하잖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타령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바빠서 영상을 못 찍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약간 리뉴얼하는 느낌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구독자님들과 이제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만두들이라고 이렇게 만두들이라고 이제 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만두님들 아까 만두들이라고 할까? 만두님들. 아, 뭐라고 하지? 만두야? 그럼 만두들이라고 하자. 어, 괜찮잖아. 나도 이제 40, 거의 좀 있으면 40대고,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30대에서 40대들, 이제 같은 동갑 아닙니까? 그냥 만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다시 따죠.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만두들. 반갑습니다. 레슬링을 왕 좋아하는 터령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도 레슬링을 참 좋아하는 진공코치입니다. 잘하네. 자, 오늘 만두들을 위해서 레슬링이 할 때 꼭 하면 안 되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좀만 뒤로 와요, 친구가. 지금 입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요? 자, 이겁니다. 자, 뒤로 오시고. 자, 이제 레슬링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다른 운동을 접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타격하다 오신 분들이 태클을 들어갈 때, 이러시면서 들어간단 말이야. 약간 압력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를 내시면서 레슬링 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거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들숨, 날숨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exhale, inha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숨을 들여마셔서 참을 때는 힘을 쫙 쓸 수 있어. 근데 숨을 후후후 내쉴 때는 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뭐 이제 매뉴얼 테라피라고 마사지 종류를 이제 할 때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세요라고 하고 이제 근육을 풀어드린다든지 혹은 요가에서 호흡을 되게 요가에서 호흡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호흡을 후 내쉬면서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더 내려간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슬링에서는 호흡을 내쉬면서 무슨 동작을 수행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복싱이나 그 타격 종류의 그 스포츠들은 날숨 운동이에요. 그래서 힘을 빼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소리를 내면서 하면 좀 더 잘 된다. 약간 좀 힘이 빠지고 이렇게 소리를 그래서 빠 내잖아. 날숨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팩트는 날숨 할 때 할 그 스포츠에서 하던 습관이 레슬링을 하러 와서도 배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기본기 알려드릴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안 해. 근데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 알려드리는 순간 이제 여기서 하시다가 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코치도 아마 이거를 알고 보면은 되게 웃길 거야.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회원님들을 지도하는 입장으로서 이거를 웃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네 회원님 그거는 이제 힘을 쓰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매번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에 뭐 이런 해부학적 구조나 인체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
입에서 나는 소리요? 그냥 그렇게 장난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될 게, 들어가서 레슬링은 당기는 운동이에요. 미는 운동보다는 당기는 운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골프를 배울 때 빵 땡겨서 이제 이쪽으로 슬라이스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당기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아, 이거는 뭐 제가 웬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네. 그거 맞잖아. 제가 웬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해. 근데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다리를 뒤로 빼거든. 내 몸에 이렇게 붙여놔야 되는데 이걸 빼기 때문에 그거는 태클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하면서 태클을 들어가면 안 된다. 꼭 하지 말아야 할 거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 했다가는 거의 그냥 상대방한테 그냥 그걸 깔고 깔려가지고 막 어깨 다치거나 막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레슬링은 중심이 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완전 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내 몸땡이가 내 몸 약간 저급했나? 내 몸땡이가 조금 매트에 붙어 있는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타격하다 오신 분들은 그 보통 정국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복싱장 가면 뭐부터 많이 한다? 줄넘기. 그렇죠. 맞아요. 줄넘기. 줄넘기를 많이 해. 그거는 그만큼 타격에서 스텝이 중요하기 때문에 줄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타격 운동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레슬링을 하실 때도, 봐봐요. 우리는 중심 깔려야 되거든. 근데 레슬링 하실 때도 이렇게 뛰는 거야. 예를 들면 상대방이 밀고 있고 나도 밀고 있잖아. 레슬링은 서로 이렇게 딱 기대 있는 중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까지 만들어 드렸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한번 떴다. 한번 떴다가 들어가. 근데 한번 떴다 들어가면 진구치도 지금 날 받아주니까 그렇지. 날 계속 밀어봐요. 네. 날 계속 밀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중심이 떴잖아. 서로 이렇게 지지하고 있었는데, 지지대가 있었는데 얘가 떠봐. 그럼 밀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 뜨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계속 채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중심이 바닥에 깔리는 이유는, 이거는 그냥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발을 11자로 했어요. 이 상태에서 중심을 다리를 살짝 안쪽으로 모아서, 너무 부자연스러운 안짱다리 말고 살짝 안쪽으로 모아서 중심을 단전에다가 가져다 놓는 거야. 이렇게. 네, 가운데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스쿼트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던 분들이 다리를 이렇게 벌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중심은 이제 이거는 떴다라기보다는 어디 뭐 양쪽으로 갔던지 막 뭐 위로 갔던지 가운데 모이지가 않아요. 예. 중심이 밑으로 깔려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중심이 스텝을 뛰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레슬링을 하러 오셨을 때 스텝을 뛰면 안 된다. 중심이 깔려서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네. 이렇게 뛰지 않고. 네. 팡팡팡 뛰지 않고요. 네. 요 두 가지는 꼭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레슬링을, 이 두 가지를 꼭 안 하시면 레슬링은 어느 정도 정말, 비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MMA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MMA에서. 왜냐면 MMA는 타격도 섞여 있고 레슬링도 섞여 있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두 가지를 네. 잘. 그렇죠. 잘 섞어. 그것도 맞다. 그렇지. 잘 섞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믹시드 마샬 아츠잖아. 예. 여러 가지 종목을 잘 섞어 놓은 게 딱 그 믹시드 마샬 아츠 종합 격투기죠. 근데 보시면 이 파이터들의 이제 그 스타일이 있어요. 파이팅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다니엘 코미어, 그 다음에 뭐 케인 벨라스케즈, 옛날 파이터들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하빕, 뭐 이런 선수들은, 뭐 마카체프, 뭐 이런 선수들은 AKA 선수 소속, AKA 소속 선수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야, AKA가. 그래서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킥복싱을 해요. 그 중심이 떠 있어. 근데 걔네는 레슬러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이 레벨 체인지들이 타격에 있다가 레슬링으로 가면 그냥 레슬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왜냐면 베이스가 레슬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 마이클 챈들러, 그 다음에 뭐 TJ 딜라쇼, 뭐 이런 선수들은 MMA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중심이 깔려있는 대신, 깔려있는 상태에서 타격을 하는 그런 동작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치님도 한번 찾아보면 되게 신기할 텐데, TJ 딜라쇼는 중심이 깔려있어요. 밑으로. 네, 밑으로 깔려있는데, 네, 레슬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타격을 잘해. 네. 그리고 뭐 마이클 챈들러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깔려있는데 타격을 잘해. 중심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타격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겠어요? 파워가 실린다. 또? 레슬링을 섞기 좋죠. 맞아. 근데 레슬링을 섞기 좋은데 사실 섞는 거라고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방어하기가 좋지. 아. 네, 방어가 좋아요. 그렇죠. 네, 태클 방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중심이 떠 있으면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도 중심이 떤 상태에서 타격을 하다가 뭐 우리 제자들이 태클을 팍 들어왔다? 그러면 태클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네, 넘어가기 마련이야. 네, 근데 또 반대로 타격이 중심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타격이 나가면 좀 임팩트라든지 좀 스피드라든지 이런 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도 좀 이제 우리 만두들을 위해서 예, 만두기 아니어도 만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내 채널 구독했으면. 그렇죠. 코치님 만두잖아. 그렇죠. 만두기고. 그러니까 만두가 아니어도 만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애칭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레슬링에 관심이 있으시면 전국에 있는 K레슬링 지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쪽에 가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레슬링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만두들.